이번에는 유승민. 지금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. 이분의 미래 좀 어때요? 요즘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이제 참 대표한테. 잘난 사람인데 그분은 참 잘나신 분이야. 근데 참 인복이 없으셔. 아, 인복이 없는 거예요? 그분이 뭐 지난번 총선 그때만 해도 많이 이슈가 돼 있었고 많이 그 한나라 뭐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었잖아. 그때는 큰 요직에도 있었고 막 그랬잖아. 근데 자기가 뭔가 이러면서 참 사람이 인복이 없다.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도 어떻게 보면 지략가이기도 하고 근데 참 인복이 없어. 그분은 참 아쉬워. 인복만 좀 갖춰주고 누군가 끌어주고 당겨주는 사람만 있다면은 참 크실 분인데 좀 아까운 인재 가까이 보면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제 유신 독재라고 막 비판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개인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분이 낳고 지난 그 경남이라는 경북이나 경남 그 대구 막 그쪽으로 내가 그분을 알고 있는데 막 그 어차피 그쪽이잖아요. 그런 지역관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못한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. 근데 참 이래 보면은 그냥 있으면 더 좋을 것을 꼭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좀 더 안 좋아지고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. 그분은 참 인복 없으셔. 그분은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자기 뭐 철학이 있으시고 뭐 거침없이 자기네 같은 당인데도 뭐 윤대성 정도 이렇게 뭐 얘기하고 막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 소신 발언하는 거 보면은 근데 좀 나서지 않을 때 물론 그 양반 눈에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못하는 것도 없을 수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그런 거 그냥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왜 이렇게 화두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까. 결과적으로는 그게 자기한테 안 좋게 돌아갈 건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지. 아무튼 그냥 계시면 좋을 것을